이사야 28장이 29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교독을 하시지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지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지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상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인데 주로 뭐에 대한 것이냐면 그들의 이 교만과 술 취함으로 인한 이 방탕에 대한 경고예요. 자, 이번에는 9절부터 13절까지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내용인데 역시 에브라임에 대한 것입니다.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번에는 9절부터 13절은 똑같이 에브라임에 대한 똑같이 경고인데 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이 영적인 둔함에 대해서 이제 물질적인 방황이 영적인 타락으로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14절부터 22절까지를 볼 텐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먼저 큰 윤곽을 보고 또 자세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수탁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기서는 이 심판과 경고가 어디에 연결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예요. 특별히 22절 보시면 내가 온 땅을 멸망시키요. 여기서 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온 땅. 온 땅이라 함은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쫓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는 히브리적인 문화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택자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해석에 혼란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신다. 그만큼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땅이라 함은 크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심판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마지막 23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보죠. 마지막은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병평이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23절부터 2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참 주님은 섬세하셔요. 경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어찌 갈기만 하겠느냐? 어찌 내가 때리기만 하겠느냐? 가는 목적은 뭡니까? 씨를 뿌리기 위함이다. 비유를 통해서 위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 교만방탕, 둔함과 온 땅을 심판하겠다 함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돌이키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큰 아웃라인을 보고 오늘 28장을 보시죠. 우리 인사가 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7장만 봤어요. 27장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바로 주님이 리워야 하는 큰 뎀을 잡으시죠. 우리 주일에 창세기 1장 봤는데 주님이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만드신다. 여기서 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큰 물고기를 굳이 주님이 언급하셨을까? 당시에 뭐 리워야단이라든지 바다에 아무튼 큰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의 네스라고 있다고 그러죠. 네스. 네스호에 있는 그 공명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스코틀랜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 얘기 이렇게 들으면 학생들이랑 아, 우리 가도 네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궁금해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도 우리 주님이 요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 제어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런 큰 물고기도 제어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리워에 대한 용, 마귀를 제어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또한 두 번째 포도원의 노래죠. 우리 주님이 친히 포도지휘가 되셔서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 가지고 주님이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죠? 또 하나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비록 너희에게 필요가 있어서 이런 환란이 있어도 원수들만 하겠느냐 너희는 좀 다른 자들이다 내가 너희 교회 나의 교회지 내가 너를 위해 피니 피 흘리고 피니 갖고 왔지 어떻게 너희를 때릴 때 악인을 심판하려 하는 것처럼 하겠느냐 주님이 적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주님께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거든요 식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다리를 다 꼬고 콩은 다 골라내고 김치는 빨아먹고 어지럽게 밥알을 다 튕길 때 그 가만두는 부모는요 분명히 울분 아버지를 가면서 밥상에서 예절을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가르치고 안 그러면 징계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징계조차 원수들, 즉 마귀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하여 위로를 주셔요. 아, 오늘 28장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께 나눌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참 어제 제가 28장 예습하면서 너무너무 닿았어요. 특별히 밤에 한 번 더 이렇게 볼 때 야, 참 이렇게 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어제 밤에 우리 교회가 이제 대관,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소를 빌려줘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장소를 빌려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자바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어제 8시부터 11시까지 여기서 한 18명이 모여서 왁자리껏 공부를 하더라고요. 야, 18명 그 젊음의 생기가 제 방에 들리는데 막 제가 기운이 나는 것 같고 물론 나중에 졸렸지만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야,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말은 좋겠구나 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빌려 쓴다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키는 사람으로서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럴 때 28장이 훨씬 더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환경을 이렇게 좀 바꾸고 때로는 우리가 좀 외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좀 와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자매가 목사님 저 11월 22일에 결혼합니다 하고 청취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느냐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했죠. 이제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어렵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이제 이 남자를 뵙고 양보해서 결혼 예비학교도 같이 가주고 또 목사님을 주례로 세우고 여기까지 양보했는데 매주 교회 가면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영향을 받아서 이 자매도 서서히 신앙이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결혼 준비를 주일에 해야 되니까 평소 직장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솔직히 주일 잘 못 지켰다 그런 겁니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사님 이제 결혼하면은 반주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다. 때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반주로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정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코를 꿰야 될 때 있다. 반주라는 것 때문에 교회도 나가고 거기서 훈련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공부하나요 학교 때? 이거 학교를 다녀야만 할 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쳐야만 할 때 이거 안 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묶을 때 그나마 공부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카라 목사님이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이 코에 끼어야
훈련이라는 게 코에 꿰야 게을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강준 목사님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코가 꿰어서 준비해야 돼요.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것에 코가 꿰어서 일대일 양면카로 약속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28장을 이렇게 밤늦게 또 한 번 보면서 참 이 달콤했던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에브라임에 대한 이 교만, 이 방탕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은 아까 어느 나라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된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이라고 그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원래 르우벤이 장자의 권을 빼앗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친소를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위가 가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기업이 없이 성전 봉사를 하니까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뉘어지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사실상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표하는 게 바로 에브라임, 남쪽 나라는 유다가 이렇게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 자체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남한에 있는 자원이 많습니까? 북한에 친한 자원이 많습니까? 북한이 훨씬 많지요. 그것을 탐내는 러시아와 중국의 야욕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말 뜻이 뭐냐면 바로 비옥함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밑에 그 샤론 평야 말고는 예루살렘은 산이잖아요. 산에서 비옥함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비옥한 곳이었어요. 최고 품질의 곡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 바로 쇠잔에 달린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2절 후반에 보니까 손으로 그 면류관을 주님이 땅에 던진대요. 그들이 스스로 면류관을 탁 썼는데 그 면류관을 왜 던지느냐? 3절에 보니까 어떤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비옥함은 그들의 은사요, 선물로 받은 것이요, 장점이었어요. 근데 뭡니까? 이 장점과 은사가 바로 멸망을 자초하는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게 우리 넘어짐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한번 28장 찍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부환자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는지 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권하라, 명령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령하라. 왜냐하면 부한 것이 에브라임처럼 교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장점을 멸망의 앞잡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은사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잘못 쓰면 에브라임처럼 될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작법이 되어가지고 나르시시즘, 자기 애에 빠지면 에브라임과 같은 형편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뭘 교육을 많이 받은 거 아닌데 본능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능, 재물 얻는 능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은사예요. 그러면 오블리스 노블리게처럼 받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계속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섬겨야
사람은 참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것 같고 아무거나 막 비비먹는 것 같은데 건강,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건강은 손과 발을 들이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죄짓고 이러면 그게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잘 생각해 보시되 이 은사가 무너지는 에브라함의 비옥함처럼 그렇게 취급당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은 에브라함의 비옥함을 멸망의 앞잡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쇠잔에 가는 꽃입니다. 영화로운 관이 쇠잔에 가는 꽃이 되었어요. 그것은 썩어가는 구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에브라임의 비옥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 그렇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쓴 이 기름진 면류관을 주님이 탁탁탁 버리셨어요. 에브라임과 같은 비옥함은 없지만 남은 자들, 가난하고 이 땅에서 비천하게 여김을 받은 자는 주님이 친히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과 일치하죠. 주님이 친히 면류관을 주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께 올려드리며 장로들과 같이 찬양을 하죠.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미소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의 논증을 따라가 보게 돼요. 바울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 있으면 믿는 것도 헛된 것이요 아직도 죄 중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너희도 같이 앉아 있노라 얘기했어요. 주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적으로 우리를 영화의 단계에 있는 걸 이미 보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으로 봐주셔요. 이러한 장식이 없으면요 계속 에브라임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 좋겠다 좋겠다. 우리가 에브라임의 가치관 비옥함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는 이런 가치관과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흑수저고 또 헬조선이라고 해서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모든 지구촌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로 자신을 보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비교하며 스스로 비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이 두 부분에서는 이제 그들이 술 취하면서 계속 정신을 못 찾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더라. 아, 더러워요. 솔직히 말해 더러워 죽겠어요. 술 먹고 토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비틀비틀하고 그러니까 재판장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른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어떻게 비방하나 보세요. 구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냐면 술 먹고 토하고 개처럼 지내면서 판단도 못하고 에브라임의 비옥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야, 선지자는 자 있지? 예, 선지자를 안주거리를 찾는 거예요. 지까지께 뭘 가르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지나 공부하라 그랬지. 왜 우리한테 그냥 바람만 했었고 그래 그런 거죠.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야,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이러한 과학시대에 이러한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이 부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라 그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라 그러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믿으라 그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라 그러니 그런 걸 애들한테나 가르치라 그래.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합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 방식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차블라차블 카블라카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음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차블라차블 카블라카블 이러면서 이거 무슨 노래야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자주 규칙적으로 가르치게 하죠. 제가 이제 지금보다 더 젊은 설교자였을 때 참 너무 부족한 쪽이 있었어요. 이게 배우는 게 많고 학교에서 책 볼 때 아주 좀 감동적인 걸 제가 받으면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제가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할 때 도대체 뭘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젊은 설교자들의 특징이에요. 포인트를 하나 딱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가 너무 많아. 내가 받은 감동만 다 하고 싶으니까. 근데 주님은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반복적인 거죠.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계속 단계가 있게 더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교회의 역사와 교리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책 탁 던져주면서 외워! 문제집 탁 던져주면서 다 풀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쁜 걸 주님이 아셔요. 우리 스케줄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어제도 얼마나 그냥 일이 넘치는지요.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도서관 반납일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교육 교육자에게 책을 많이 빌려봅니다. 이렇게 도서관 또 갔다 오니까 이제 그 AA 모임 팀이 교회를 보러 왔어요. 두 팀이 나와서 차도 마시고 쭉 보시다 거의 모임하는 것처럼 모이기 시작하시고 또 집에 잠깐 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 코디가 왔어요. 코디가 왔는데 물이 숭숭숭 또 새는 거예요. 그분이 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직접 고치고 가서 또 애들 봐주니까 또 저녁 모임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바빠요. 새벽불 보면 출근했다가 밤별 보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죠. 우리가 바쁨을 너무 아셔요. 그래서 성경을 툭 던져주면서 외워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정한 날마다 반복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육가는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거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가르쳤으니까 저 사람이 알 거라고 기억하면 그건 오만이에요.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명연사 예를 들어 뭐 TV에 나오는 이런 건 강사라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강연을 들어보시면요 대부분 조금씩 해요. 말이 안 가르쳐요. 포인트 하나, 포인트 둘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이에요. 재밌는 얘기나 이런 것들 두 가지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 바로 오늘에 충실해. 뭐. 그런 강사 있잖아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야. 이 두 가지 포인트. 주님은 이미 그 전에 다 아셨어요.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아셔요. 우리 분량에 맞게. 그리고 조금씩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자도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스캇 맥나이시라는 미국의 아주 트리니티 훌륭한 신학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에 기반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심판을 믿고 예수님의 역사 사건을 다 믿는 사람을 복음주의 교회라 그래요. 우리도 복음주의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스캇 맥나이의 주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원주의에 빠져 있다. 여러분 복음이 커요, 구원이 커요. 복음이 더 영역이 더 큽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동시에
평생 동안 들어야 될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예수 믿지? 몰라? 그럼 내가 사용계를 읽어줄게. 영적 기도했어? 그럼 복음 끝이 아니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조금씩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는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감동을 주고 희분의 전화를 줘서 제자가 되기는커녕 마트에서 소비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소비적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알아요? 복음주의 교회마다 기도회가 아주 약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딱 모여서 감동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된 거지. 아니란 거죠. 제자도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참된 제자들은 바로 이 구원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깊이 있게 조금씩 반복해서,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달라스 윌라드가 이 잊혀진 제자들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어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놀릴지 몰라도 그게 뭐냐?